수업에서 깨달은 내용이에요. 첫 번째 수업에서 박사길 어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받았죠. 네. 그때 이제 저희 교수가 제가 이제 하여간 그 용어가 중요합니다. 사목이라는 단어를 네. 독일어로 이제 페스토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페스토랄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이 개인적 개신교를 치면 목회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걸 딱 써놓고 이게 뭐냐? 근데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. 공부 다 한 사람. 너 얘기해. 얘기하는데 뭐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나오죠.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얘기하기를 사람을 살리는 것. 네. 딱 이렇게 이제 썼어요.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일을 그 정의를 내린 건 처음 본 거거든요. 신선하게.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들었습니까? 사목을? 사목 그러면 양떼를 돌본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. 근데 이제 야 저거는 저건 괜찮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럼 여기 사람은 신자만 사람이냐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좀 이렇게 조금 뭐 그렇다고 질적인 그 구분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모든 분들도 이제 내가 그 뭔가 활기를 얻는데 또 뭐 하여간 뭐 살린다면은 내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. 힐링 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태로 약만 먹고 주사만 맞고 항암 치료만 한 사람들은 다 죽는데 오히려 가서 근육 운동하고 근육을 단련하고 오히려 걷고 노동하고 일하고 생활전선에 뛰고 이 사람들은 회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희망 에너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도전하자, 가자. 이게 자꾸 이렇게 퇴행적으로 퇴행적인 절망놀이에 빠져서 되겠냐?